요거는 이제 솔직히 모르시는 분 없죠?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랄까? 저희 샵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맥주 중 하나고요. 저도 제일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맥주야. 사람들이 만약 손님이 와가지고 혹시 뭐 좋아하시나요? 물어보면 A맥주 좋아한다 아니면 좀 새로운 거 먹어보려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요거 먼저 추천해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추천해드리기 시작해요. 왜냐? 너무 맛있고 이 크래프트 맥주가 갖춰야 될 그런 캐릭터를 딱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다는 느낌일까? 여기서부터 시작이야. 여기서부터 시작. 근데 이 가격과 체급에서는 전 또 이 이상의 맥주는 없다고 봐요. 가장 비워져 있지만 반대로 가장 차 있는 맥주랄까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모르신다면 약간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이제 저희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수제 맥주란 단어가 있죠. 이 수제 맥주란 단어는 크래프트 맥주란 단어를 번안한 단어고 이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? 뭐 1970년대, 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소규모 양조장들의 붐에서 나온 단어예요. 그러면 이 시기에 이 붐을 이끈 맥주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무조건 이 시에라 네바다 페일에일이 거론됩니다. 오늘날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크래프트 맥주 중 하나이고요. 진짜 여기서 모든 게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니야. 당연히 요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맥주는 있어요. 스팀이라던가 뭐 뉴 알비온이라던가 유명한 좀 더 오래된 맥주는 있는데 크래프트 맥주라는 그런 개념을 거의 확립시킨 맥주는 이 맥주가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수많은 양조사들이 이 맥주를 먹고 꿈을 키웠어요. 그런 점에서 더욱더 전설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. 먹어보죠. 아 참고로 요거 시에라네바다의 파운더인 그 켄 그로스맨 씨가 있어요. 그분은 미국 조만장자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. 람보르기니? 전 당연히 타고 다닐 거라 생각합니다. 미국 부자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. 100인가 1000이 안으로 어마어마한 부자야. 전설을 썼으니까 그 사람마저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여야 해. 크래프트 맥주 시내에서 먹어보죠. 이게 근본이야. 이 시에라네바다가 제일 좋은 점은 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홉을 가장 잘 조명한 맥주 중 하나예요. 캐스케이드라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은 오히려 좀 인기가 줄어드는 근본 오브 근본 홉이 있는데 이 캐스케이드라는 홉이 정말 멋지게 사용되었습니다. 이 캐스케이드 특유의 시트러스하고 싱그러운 풀과 꽃 향기 느낌? 그게 참 좋은데 야... 와... 솔직히 오랜만에 먹거든요. 제가 펍에서 많이 팔기는 하지만 먹어봤으니까 많이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봤는데 최근엔 기똥차네요. 밸런스가 진짜 말이 안 된다야. 처음엔 되게 이 꽃향기와 과일향기가 확 퍼지다가 마지막에 이 고소한 단맛이 느껴지면서 약간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맛이 확 정리가 된다는 느낌? 진짜 깔끔하고 몇 잔이라도 내가 펍에 와도 몇 잔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. 훌륭합니다.